안녕하십니까. 공급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말도 안 될 만큼의 성능을 가진 금속 각도 절단기를 한번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T-CHAP이라는 브랜드에서 출시를 했고요. 모델은 DC-9913이라는 모델로 출시를 했습니다. 일단 금속 절단기의 베이스를 둔 제품인데 RPM을 4000RPM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에 장착된 날이 금속 절단에 특화된 날이면서도 알루미늄, 플라스틱, 스텐, 각간 전부 다 자를 수 있도록 출시를 했는 날이라서 어떠한 모재라도 날을 교체하지 않고 이 기계로 모두 다 절단이 가능하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영상을 보고 나시면 어떤 모재를 이렇게 각도 절단기 혹은 금속 절단기로 자르시는 분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니까 오늘도 저희 채널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간단하게 스펙을 한번 보시면 1800W의 소비 전력을 가지고요. 그리고 톱날 지름은 255mm, 10인치의 각도 절단기입니다. 톱날 내경은 25.4mm, 그리고 회전 속도는 2000rpm, 3000rpm, 4000rpm 이렇게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게는 지금 11kg 정도 나가고요. 그리고 브러시리스 모터로 출시를 했고요. AOSC 기능이라고 설정된 속도에 따라서 부하시 자동으로 전압을 조절해주는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빠른 브레이크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스위치를 놓는 순간 톱날이 안전하게 멈춰주고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 둘 다 45도 밑에 베이스판을 움직여서 각도 조절을 해가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베벨 각을 조절해서는 왼쪽으로 45도까지 각도를 주어서 절단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최대 절단 능력은 모양에 따라서 조금씩 달랐는데요. 원형일 기준 지금 80mm까지 절단이 가능하였고요. 그리고 정사각형일 기준 70mm, 그리고 직사각형일 경우에는 0도일 때는 120에 40mm, 45도일 때는 100에 40mm로 절단이 가능하였습니다. 시중에 지금 이렇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으면서 그리고 기계 자체의 RPM을 조절하면서 여러 가지 자를 수 있는 기계는 충분히 많이 나와 있지만 그 제품들은 대부분 전부 다 나무를 자르는 일반 각도 절단기의 베이스가 주어져 있고 RPM을 낮춰서 철이나 금속을 겸용으로 자를 수 있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지금 DC9913의 경우 금속 절단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RPM을 더 올릴 수 있음으로써 무릎 모재, 뭐 각간이나 플라스틱, PVC, 알루미늄, 나무 이런 것까지 자를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정말 이 성능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절단 날을 장착을 해서 자를 수 있는 최대 커팅 횟수는 3cm 지름의 철근을 500회까지 절단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 가지 모재들을 RPM을 조절해가면서 절단을 해봤을 때 절단되는 속도라든가 절단된 단면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모재는 사각 각 파이프고요. 30에 1T 모재입니다. 그리고 RPM은 2000RPM으로 절단을 해보겠습니다. 사각 각 파이프를 절단했을 때 단면이 너무 깨끗하게 나왔고 제가 지금 한 20컷 정도 잘라봤는데요. 여기서 날을 지금 교체하지 않고 계속해서 모재를 바꿔가면서 잘랐을 때 단면이라든가 잘릴 때의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소리가 정말 조용합니다. 진짜 일반 고속 절단기나 각도 절단기에 비해서 정말 지금 낮은 데시벨이거든요. 요 소음이 적은 것도 메리트가 될 것 같고 다시 또 모재를 바꿔서 바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알루미늄을 자를 거라서 RPM을 3000으로 제가 바꿨고요.
자, 알루미늄 이 프로파일의 경우 3000rpm으로 제가 이 사각 파이프를 자를 때보다는 rpm을 올려는 상황에서 절단을 해봤는데 너무 쉽게 절단되었고 단면도 지금 생각보다 정말 깨끗하게 나왔거든요. 자, 이번에는 스텐 원형 파이프고요. 26mm 그리고 1T 요 두께로 스텐 파이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무를 자르기 때문에 RPM을 4000으로 제가 수정을 했고요. 자, 나무 경우에 절단하고 났을 때 단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날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잘랐을 때 단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바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지금 목재를 절단했을 때 단면이요, 이게 정말 금속을 자르는 날로 잘랐는 게 아닌 것만큼 정말 깨끗하게 지금 나왔는 상황이고요. 또 목재를 자를 때 중요한 게 이 베벨각을 이용해서 45도 절단, 그리고 아래쪽에 마이터각을 이용해서 45도 절단했을 때 정확한 각도로 잘 잘리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베벨각을 45도로 주어서 절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나무 속에 못이나 피스가 박혀있는 나무도 쉽게 절단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똑같이 목재이지만 RPM을 3000rpm으로 바꾸고 절단하면 된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바로 절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안에 피스가 깔끔하게 절단이 되면서 나무랑 같이 절단이 된 모습이거든요. 자, 이번에는 플라스틱 재질을 한번 절단해 볼 건데요. 아세탈 지름이 4cm, 안에가 꽉 차 있는 모재를 절단을 해볼 거고요. 이번에는 또 똑같이 RPM을 4000으로 올려서 절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단면이 정말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달라붙는 것도 없고 날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날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계속 자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두꺼운 환봉을 잘라볼 겁니다. 환봉. 이 제품의 경우 금속 절단기에 베이스가 되어 있다 보니까 환봉도 쉽게 절단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들기도 힘들 정도의 무거운 환봉입니다. 자, 대충 무게가... 느낌 오시죠? 지름이 정확하게 4cm입니다. 4cm의 환봉을 지금부터는 절단을 해보겠습니다.
각도 절단기인데 이 정도로 굵은 환봉을 잘랐을 때 단면이 진짜 이렇게 깨끗하게 나와준다라는 게 이야... 자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날을 바꾸지 않고 환봉을 또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잘랐는데도 저렇게 단면이 깨끗하게 나온다는 점. 자 마지막 이 환봉을 자르는 부분이 어찌 보면 가장 키포인트인게요. 지금 이 정도의 환봉을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8컷 9컷 계속해서 자른다라는 부분은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잘랐을 때 환봉이 너무 깨끗하고 쉽게 잘 잘렸고요. 날을 제가 지금 한 번도 교체를 하지 않은 그대로입니다. 지금 다 잘랐는데 도대체 날이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하니까 가장 많이 쓰실 법한 이 각 파이프를 제가 계속해서 한번 절단을 해볼게요. RPM은 2000으로 제가 세팅을 했고요.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계속해서 잘랐는데 여기서 다시 바로 RPM 올려가지고 나무를 잘랐을 때 처음처럼 매끈하게 잘 잘리는지 한번 가볼게요. 진짜 궁금한데 이거.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RPM 4000으로 올렸고요. 자 단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자르려는 모재에 적합한 RPM만 설정해서 쓰신다면 웬종일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은 티찹 브랜드에서 새롭게 출시한 DC9913 모델을 웬종일 써봤습니다. 웬종일 금속용 절단기를 베이스로 해서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 RPM을 4000까지 올릴 수 있다 보니까 이만큼의 모재를 자르는데 너무 무리 없이 자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무나 PVC, 알루미늄 이렇게 무른 모재를 자를 때 느꼈는 부분은 아무래도 금속 절단기에 베이스를 둔 기계다 보니까 나무를 자를 때 일반 나무를 자르는 각도 절단기로 자르면 기계가 찰랑찰랑 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지금 이 기계의 경우 너무 안정적이었어요. 내릴 때. 그리고 이제 사용하면서 단점을 몇 가지 발견한 거는 나무나 PVC, 알루미늄까지는 괜찮았었는데 이 아래쪽에 모재를 놓는 부분을 보시면 퀵클램프가 있어서 돌려서 쪼아서 모재를 완전 딱 고정시킨 상태에서 절단을 할 수가 있었는데 각 파이프를 자를 때는 크게 불편함이 없었는데 환봉의 경우 아무래도 원형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을 제가 딱 잡아주고 계속해서 잘라야 되는 부분은 조금 불편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기계의 스펙이 너무 좋아져서 이런 결과물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 새롭게 나온 이 날조차도 기계의 성능을 뒷받침해주는 이 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계가 날 포함했을 때 금액이 30만원 중반선 정도에 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만 따로 구매를 추가로 할 경우에는 한 6만원 정도 선에 가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금속 절단기를 알아보시는 분들한테는 금액이 너무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일반 속도 조절만 되는 각도 절단기랑 차이가 난다고 했는 부분은 환봉을 자를 때 제가 화면을 이 위쪽에 PCB판을 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소비 전력이 부하를 받는 정도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어줍니다. 서서히 내릴 때는 부하를 덜 받기 때문에 소비 전력이 낮게 나왔다가 내가 혹시나 조금 더 세게 누르면 거기에 적합한 소비 전력을 맞춰주는 기능이 장착되어 있는 부분이 정말 다른 부분이거든요. 일반 각도 조절 단계에서 속도 조절만 되는 거는 돌아가는 힘은 일정한데 속도만 낮춰주는 경우예요. 가장 낮은 속도로 자를 수 있다고 해서 이 환봉을 대놓고 내려다 보면은 기계는 무조건 서게 돼 있고 모타도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티찹 브랜드의 경우 이 지금 모타가 가장 어찌 보면 비싼 부속인데 모타의 경우 2년 동안 무상 해제가 됩니다. 근데 지금 모타에 부하가 많이 오거나 기계의 고장이 원인이 될 만하면은 알아서 전원을 차단해주고 에러코드를 띄워줍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무상 S가 지원이 되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각도 조절이 되는 각도 절단기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께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괜찮은 제품이 나올 때마다 많이 소개시켜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용한 이 제품을 포함해서 총 3분께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많이들 또 참여를 해주시고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금속 절단기 혹은 각도 절단기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날에 이물질이 묻거나 날을 교체하실 때는 꼭 코드를 분리하신 상태에서 날에 손이 가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모재를 자를 때 최대 RPM에 도달하기 전에 벌써 모재에 날이 닿여버리면 기계는 더 많은 부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를 때 속으로 1초 혹은 2초, 그래서 최대 RPM에 도달한 다음에 꼭 모재를 절단해 주셔야 모재 절단 단면도 깨끗하게 되고 기계의 부하도 적게 가서 고장이 덜 나거든요. 지금은 인위적으로 킥백 현상을 만들 거예요. 이 킥백 현상이 발생됐을 때 모다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제품이 알아서 전원을 차단시키는 현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4가 뜨면서 순간 전압이 1200W 이상이 올라갔기 때문에 얘가 알아서 전원을 차단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안전을 보호하고 그리고 제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원을 차단시키는 현상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킥백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우선은 전원을 코드를 뺍니다. 제품이 전원이 아예 꺼질 때까지 기다리는 상태로 한 30초가량이면 전원이 아예 꺼지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재부팅하고 모재를 한 다음에 천천히 제품을 잘라주시면 아무런 이상 없이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확 내리거나 혹은 전기가 멀티탭에 부족한 상황이 되면은 에러코드를 띄워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코드를 분리하신 상태에서 계기판에 액정에 전원이 꺼진 다음에 다시 코드를 꼽아주셔서 리셋하셔서 사용하시면 문제가 없는데, 내가 만약에 모재를 내리는데 확 내려서 멈췄다면 그 다음번에 사용하실 때는 금방 제가 말한 것처럼 트리거를 당기고 천천히 모재에 닿도록 해주시면 돼요.